반짝반짝 어마어마한 분들 함께 돌아온 보민 예은입니다. 벌써 환우가 어마어마하죠. 강다니엘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뮤직뱅크에는 솔로로 처음 오신 거잖아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뮤직뱅크 나오니까 너무너무 설레고요. 얼른 빨리 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또 기다리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니티 제가 드디어 돌아왔는데요. 우리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신곡 중독성이 정말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터칭은 이제 90년대에 유명했던 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곡으로서 훅 부분의 베이스라인 상당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오, 네. 강다니엘 씨 하면 또 퍼포먼스잖아요. 우리 포인트 안무도 네. 살짝만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제 포인트 안무가 이제 팬분들이 이름을 붙여주신 게 기억 니은 춤이라고. 곡에 어깨, 팔꿈치, 손목, 그 다음 허리까지 이렇게 뼈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와, 그런 느낌. 우와, 우와. 네, 무대가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을 하면 노래 좀 더 즐길 수 있다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화 한 편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TMI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제 저희 수록곡인 어덜트우드를 제가 한강에서 가사를 썼던 걸로 압니다. 네. 네, 그렇다면 빨리 만나보고 싶은 강다니엘 씨의 컴백 무대 우리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리미트리스와 뉴키드 그리고 저 뒤에 저희 무대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